네, 주기율표에서 5주기 11쪽 원소는 원자 번호가 47번인 은입니다. 영어로는 실버라고 하죠. 근데 이제 라틴어 어원이 아르젠텀입니다. 그래서 이 아르젠텀 어원이 나중에 이제 아르헨티나라는 어원도 되는데, 결국 은이 결국 많다라는 뜻의 나라 이름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 은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우선 11쪽에는 은이 이제 5주기인데 4주기와 6주기에 구리와 은과 금이 있습니다. 일명 이제 우리 화폐족이라고 하죠. 고귀한 아이들인데, 그래서 영어 이름은 커퍼, 실버, 골드가 되는데, 라틴어 어원이 커프럼, 아르젠텀, 아우럼입니다. 그래서 커프럼 같은 건뭐 키프로스라는 지역의 이름을 딴 거고, 아르젠텀은 아까 말씀드린 은처럼 반짝반짝 빛난다는 뜻이고, 아우럼도 우리가 아우라라고 하듯이 광채가 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라틴어 어원을 따다 보니 영어 이름과는 원소 기호가 좀안 맞는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은은 원래 반응을 그렇게 잘하는 금속은 아닌데,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공기 중에 산소와 특히 이제 황화수소 기체가 있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녹이 쓸게 되죠. 그 녹의 정체는 AG2S라는 예, 실버 설파이드, 황화은인데요. 황화은의 용해도 곱상수는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1승으로 아마 거의 앙금 중에서도 상당히 작은 용해도 곱상수 KSP를 가져서 거의 물에 녹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앙금 이 녹을 제거하는 게 이제 매우 중요한데요. 먼저 순수한 은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실버 리본을 열면은 이렇게 은이 이 안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리본이 이렇게 말려 있는데요. 보면 알겠지만, 이게 순수한 은이고요. 자, 이 은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광택도 좀 사라지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화폐나 뭐 장신구, 뭐 식기류에 많이 썼던 금속인데, 예를 들어서 은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그런 광택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녹이 쓰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찰을 하게 되면 은도 이제 소실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은의 손실 없이 원 상태로 복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택이 많이 사라졌죠? 자, 먼저 저울을 켜고, 저울을 켜서 먼저 은의 질량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은을 태워 버튼 누르고, 자, 은을 올려놓겠습니다. 다시 태워 버튼 누르고, 예. 은을 놓으면, 처음 은의 질량은 14. 계속 변하네요. 14.70g입니다. 물론 표면에 AG2S, 녹이 이제 있긴 한데, 그래도 대부분은 이제 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 처음 질량을 한번 메모해 놨고요. 자, 이제 은의 녹을 제거하는 방법은 은이 AG2S에서는 결국 플러스, AG 플러스와 S2 마이너스 이온 결합 형태로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이 은이온을 은으로 되돌려야 되고요. 그 다음 대신해서 이온으로 될, 즉 은이온이 은으로 환원될 때 대신 산화될 친구가 필요하거든요. 그 친구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13번 원소인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호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호일을 이따 활용해서, 물론 이제 알루미늄 호일도 원래는 광택이 있는데 표면에 산화막이 생깁니다. Al2O3라는 이런 산화막이 생겨서 실제로 이제 광택이 조금 죽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이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얇은 박으로 활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먼저 할 일은, 자, 뜨거운 물을 준비하고요. 거기에 이제 이 가열기구의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얘를 가열하면서, 자, 먼저 이 알루미늄을, 얘도 Al2O3 또는 이제 순수한 알루미늄이 있는데, 이 표면에 이 산화막을 벗겨내기 위해서 탄산수소 나트륨, 소듐 바이카보네이트, 우리말로는 생활 속에서 베이킹 파우더가 있죠? 베이킹 파우더로 얘를 여기다 두세 숟가락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세 숟가락을 넣고요.
됐다. 잘 저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탄산수소 나트륨은 약한 염기성을 나타내거든요. 그 염기성인 탄산수소 나트륨에 의해서 이 알루미늄의 표면에 산화막이 벗겨지고 용액 속에 알루미늄이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아까 은목걸이 실버 넥클리스를 우리 한번 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가 놓고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이렇게 저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끓을 정도까지 한번 가열해 볼게요. 여기서 일어나는 반응은 바로 산화하는 반응입니다. 은이 은이온으로 산화된 형태이기 때문에 다시 은이온을 거꾸로 은으로 환원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서 알루미늄이 대신 이제 산화되는 역할을 해줍니다. 원래 은은 이제 뭐 옛날 이제 왕들이 독의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은수저를 사용했죠. 은수저를 활용해서 이제 독의 유무를 이제 확인했는데, 그거는 결국 이제 은이 다른 이제 독극물과 만날 때 새로운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데, 그게 색깔이 상당히 어둡기 때문에 독을 독성 물질을 확인하는데 아주 유용한 금속이었습니다. 네, 지금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약간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반응이 끝나면 이 은의 질량을 한번 다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예상을 해 볼까요? 질량이 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처음에 은에 녹이 쓸어 있는 은은 14.70g이었는데요. 이제 은을 이렇게 환원시켰을 때, 은이온을 환원시켰을 때 남은 거의 순수한 이제 은이 된다고 가정하면 질량은 오히려 어떻게 될 것인가? 늘어날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 자, 여러분 예상이 맞다면 실제는 질량이 감소해야 되죠. 왜냐하면 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얘가 환원이 되면서 은금속이 되면 이제 황이온은 이제 수용액에 녹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질량이 감소해야 됩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마찰을 해서 은의 녹을 제거하게 되면 AG2S가 통째로 제거되니까 은 성분이 실제로는 손실이 일어나게 되죠. 현재 은의 시세는 대략 한 그램당 한 1000원 좀 안 되거든요. 역시 귀한 금속이긴 하지만 금이나 뭐 다른 금속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금속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예. 어느 정도 반응이 진행했다 가정하고 예. 반응을 종료하겠습니다. 자, 바로 측정하면 이제 수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선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라이어를 가지고 한번 말려 볼게요. 드라이어로 제거를 수분을 제거하겠습니다.
이제 저울에 다시 올려서 지금 질량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실험 후의 질량이 오히려 늘었네요. 반응이 덜 진행된 것 같은데 추가로 더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탄산수소 나트륨을 좀만 더 넣어보겠습니다. 탄산수소 나트륨은 가열하게 되면 열분해가 일어나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오게 되죠. 이번에도 한번 관찰해 볼까요? 아까 처음보다 광택이 좀 살아났나요? 눈으로 볼 때 그렇게 티가 나진 않지만 약간 광택이 좀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화학 반응이 쉽지 않습니다. 자, 어느 정도 됐다고 가정하고 얘를 다시 광택이 좀 살아난 것 같기도 해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다시 수분을 증발시키고 질량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높여야 되겠네요. 확실히 은혜 광택이 처음보다는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수분 제도가 된 것 같고요. 저울로 질량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저울에 태열을 다시 누르고, 자, 다시 태열을 누르고, 다시 질량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다시. 중점을 맞추고요. 자꾸 올라가네요. 다시 0.02g이 올라갔는데 0.01 예,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14.77. 실제 질량 크게 변화는 없네요. 예, 오늘 실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